참 볼썽사나웠습니다. 맞습니다. 상가집 가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국민들은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상대방 책임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했습니다. 쓸쓸했죠. 네. 그래요. 오늘 행간에서는 무슨 얘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여상규. 예. 간첩 조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사 제작진에게 예.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였던 여 의원이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라고 말한 장면이 방송이 된 게 발단이 됐는데요. 그렇죠. 간첩 조작 사건에 웃기고 있네 대답한 여상규 의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상규라는 사람 이번에 처음 알았어. 이런 분들도 이번에 꽤 많... 어쨌든 스타가 되긴 됐어요. 어떤 의미로든 지금까지도 검색어에 올라있을 정도니까. 네, 자유한국당 뭐 여상규 의원. 비난 여론이 뭐 엄청난데요. 엄청납니다. SNS에 수천 개의 비난 댓글이 달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 국민 대표 자격을 박탈해달라 이런 청원이 뭐 수십 개씩 올라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지난 주말 한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내보낸 간첩 조작 사건 편입니다. 예, 예. 이 1980년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형사로 근무하던 석단윤 씨가 안기부죠. 그러니까 예. 국가안전기획부로 끌려갑니다. 80년에. 예,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간첩으로 조작이 돼서 음흠.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무려 18년 동안 형을 살다가 2014년에 석방이 되거든요. 18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네. 죄가 없는데. 네. 그래서 재심 신청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 1심 재판부를 담당했던 판사가 바로 여상규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을 못 느끼냐 이런 제작진의 질문에 웃기고 있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생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웃긴다는 말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야. 비난 여론이 뭐 쇄도하고 있습니다. 검색어 오르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않겠죠, 설마. 어떻게 답변이 이렇게 나올까 싶은데 행간 뭐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 행간은 죄송합니다. 참회까지 할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다입니다. 누가요? 방송사 제작진이에요. 이 38년 전 일이에요. 예, 예. 간첩 조작 사건이 아무리 있었고 당시 판사가 여 의원이었다 하더라도 그때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까지는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판결했던 판사들 지금 국회의원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에요. 예, 예. 이런 사람들 참여하는 모습 보인 적 한 번도 없어요. 굳이 꼭 여상규 의원만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기대도 안 했을 거다. 최소한의 양심, 예. 최소한의 책임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독재 정권에 독재 권력이 힘이 눌려서 어쩔 수 없었다는 라든지, 최소한의 책임의 피라도 예, 예, 그렇죠. 하는 답변이 돌아올 줄 알았더니 어쩔 수 없었지만 도의적으로 참 죄송합니다 네. 정도는 나올 줄 알았겠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분노 여론이 커지겠습니까. 자, 그래요. 두 번째 인간이요. 두 번째 인간은 6년 전 주차장 혈투 사건이 떠오른다입니다. 6년 전에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2012년 2월이었는데요. 예. 국회의원 회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난데없이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어허. 당시 선거구 획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예, 예. 이 한 선거구가 없어질 위기였는데 경남 남해 하동이었습니다. 예. 바로 여상규 의원의 지역구였거든요. 당시 새누리당 정계특위 간사였던 주성영 의원이 이런 안을 제안했다고 해서 예. 여 의원이 보좌관까지 데리고 가서 항의하다가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아, 주성영 의원하고 여상규 의원이? 네. 얼굴과 가슴에 막 주먹이 날리고 피가 막 낭자고 그랬는데요. 기억하실 거예요. 네. 검사 출신 의원과 판사 출신 의원의 몸싸움을 보면서 당시 언론의 평이 뭐였느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웠다. 그랬었죠. 네. 이 여 의원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착하고 판사 출신이었는데 이런 일까지 했는데 간첩으로 몰려서 18년 동안 감옥 생활했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웃기고 있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재심 판결 받고 무죄 받은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럼 왜 몰랐겠어요. 찾아보기라도 했을 거고 아, 나는 왜 그때 그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되새김질을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웃기고 있네란 말은 할 수가 없는 그럼요. 거죠. 나올 수도 없는 거죠. 아휴, 좀 진정해야겠어요. 네. 마지막 행간 가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죄송합니다. 에, 목이 메어 오시죠. 김성환 씨. 정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지금 최저치로 떨어졌잖아요. 취임 이후 최저치. 예.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야 되잖아요. 음흠. 보통은 이럴 때 오르거든요. 예. 왜 안 오르느냐. 왜 안 오르냐. 바로 여의원처럼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의원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하. 김생태 의원도 참사 현장에 가서 현송을 뒤치다꺼리하느라 불이 난 것처럼 말을 하고 그래서 네. 또 이것 때문에 여당하고 취급받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최소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받으려면 이런 논란들 없애는 게 일단 1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막말 논란, 처세 논란 이런 것부터 없애야 한다. 자유한국당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들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들은 다 마음이 이런데 정치인들은 그 자리에 조문 간 것까지는 좋았어요. 네. 근데 가가지고 또 네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이거 참 볼썽사나웠습니다. 맞습니다. 상가집 가가지고 이게 무슨 네.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국민들은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상대방 책임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했습니다. 쓸쓸했죠. 네. 그래요. 오늘 행간에서는 무슨 얘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여상규. 예. 간첩 조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사 제작진에게 예.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였던 여 의원이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라고 말한 장면이 방송이 된 게 발단이 됐는데요. 그렇죠. 간첩 조작 사건에 웃기고 있네 대답한 여상규 의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상규라는 사람 이번에 처음 알았어. 이런 분들도 이번에 꽤 많... 어쨌든 스타가 되긴 됐어요. 어떤 의미로든 지금까지도 검색어에 올라있을 정도니까. 네, 자유한국당 뭐 여상규 의원. 비난 여론이 뭐 엄청난데요. 엄청납니다. SNS에 수천 개의 비난 댓글이 달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 국민 대표 자격을 박탈해달라 이런 청원이 뭐 수십 개씩 올라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지난 주말 한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내보낸 간첩 조작 사건 편입니다. 예, 예. 이 1980년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형사로 근무하던 석단윤 씨가 안기부죠. 그러니까 예. 국가안전기획부로 끌려갑니다. 80년에. 예,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간첩으로 조작이 돼서 음흠.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무려 18년 동안 형을 살다가 2014년에 석방이 되거든요. 18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네. 죄가 없는데. 예. 그래서 재심 신청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 1심 재판부를 담당했던 판사가 바로 여상규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을 못 느끼냐 이런 제작진의 질문에 웃기고 있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생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웃긴다는 말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야. 비난 여론이 뭐 쇄도하고 있습니다. 검색어 오르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설마. 어떻게 답변이 이렇게 나올까 싶은데 행간 뭐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 행간은 죄송합니다. 참회까지 할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다입니다. 누가요? 방송사 제작진이에요. 이 38년 전 일이에요. 예, 예. 간첩 조작 사건이 아무리 있었고 당시 판사가 여의원이었다 하더라도 그때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까지는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판결했던 판사들 지금 국회의원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에요. 예, 예. 이런 사람들 참여하는 모습 보인 적 한 번도 없어요. 굳이 꼭 여상규 의원만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기대도 안 했을 거다. 최소한의 양심, 예. 최소한의 책임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독재 정권에 독재 권력이 힘이 눌려서 어쩔 수 없었다는 라든지, 최소한의 책임의 네, 피라도 네, 그렇죠. 하는 답변이 돌아올 줄 알았더니 어쩔 수 없었지만 도의적으로 참 죄송합니다 네. 정도는 나올 줄 알았겠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분노 여론이 커지겠습니까. 자, 그래요. 두 번째 인간이요. 두 번째 인간은 6년 전 주차장 혈투 사건이 떠오른다입니다. 6년 전에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2012년 2월이었는데요. 네. 국회의원 회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난데없이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어허. 당시 선거구 획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예, 예. 이 한 선거구가 없어질 위기였는데 경남 남해 하동이었습니다. 예. 바로 여상규 의원의 지역구였거든요. 당시 새누리당 정계특위 간사였던 주성영 의원이 이런 안을 제안했다고 해서 예. 여 의원이 보좌관까지 데리고 가서 항의하다가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아, 주성영 의원하고 여상규 의원이? 네. 얼굴과 가슴에 막 주먹이 날리고 피가 막 낭자고 그랬는데요. 기억하실 거예요. 네. 검사 출신 의원과 판사 출신 의원의 몸싸움을 보면서 당시 언론의 평이 뭐였느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웠다. 그랬었죠.
그랬었죠. 이 여연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착하고 판사 출신이었는데 이런 일까지 했는데 간첩으로 몰려서 18년 동안 감옥 생활했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웃기고 있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재심 판결 받고 무죄 받은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 그걸 왜 몰랐겠어요. 찾아보기라도 했을 거고. 아, 나는 왜 그때 그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되새김질을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웃기고 있네란 말은 할 수가 없는 그럼요. 거죠. 나올 수도 없는 거죠. 아휴, 좀 진정해야겠어요. 네. 마지막 행간 가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죄송합니다. 네, 목이 메어 오시죠. 김성환 씨. 정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지금 최저치로 떨어졌잖아요. 취임 이후 최저치. 예.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야 되잖아요. 음흠. 보통은 이럴 때 오르거든요. 예. 왜 안 오르느냐. 왜 안 오르냐. 바로 여의원처럼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의원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하. 김생태 의원도 참사 현장에 가서 현송을 뒤치다꺼리하느라 불이 난 것처럼 말을 하고 그래서 예. 또 이것 때문에 여당하고 취급받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최소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받으려면 이런 논란들 없애는 게 일단 1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막말 논란, 처세 논란 이런 것부터 없애야 한다. 자유한국당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들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 쓰는 MB것이 맞다 이렇게 증언하는 측근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죠.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최동영 다스 격리팀장, 그리고 다스 운전기사 겸 직원이었던 김종백 씨입니다. 근데 이 증언들보다 더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녹취록, 음성 파일이 등장했습니다. 우선 일부분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다스 부사장 이동형 씨가, 그러니까 MB의 조카죠. 누군가와 대화하는 내용 들어보시죠. 시영이는 지금 MB 믿고 해서 뭐 자기 거라고 뭐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시영이는 지금 MB 믿고 이명박 전 대통령 믿고 회사 자기 거라고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른 녹취는요. MB의 자금을 관리해왔던 또 다른 조카 김동혁 씨가 또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시영이가 이상을 치고 내놓으셨으니 난 모른다. 운영이 안 되면 된 거야. 음질이 좀 안 좋죠. 김동혁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영이가 이상은 회장 보고 140억 원 내놓으시오 했더니 난 모른다. 동영이가 안다. 이렇게 미뤘다. 뭐 이런 내용. 핵심 관련자들이 당시에 직접 했던 말들을 녹음한 거기 때문에 이게 파괴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언론에 공개된 이 녹취록들 도대체 어느 누구로부터 녹음된 것인가 했더니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 겸 직원 김종백 씨였습니다. 어제 검찰에 나가서 조사도 받고 왔고 검찰에다가 이 파일들을 모두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김종백 씨의 얘기 오늘 뉴스쇼에서 직접 들어보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어제 검찰 조사 몇 시간이나 받고 오셨어요? 16시간 받은 것 같습니다. 16시간. 일단 이 녹취록들 800여 개를 검찰에 건네셨다. 이거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닌가요? 지금 네. 보도로는 800여 개를 받아서 검찰이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거 아닙니다. 아, 제가 그 이제 그 이미 제출을 이제 검찰에 그 요구를 받고 이제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예예 예. 그 컴퓨터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걸 그거를 그 외장 하드로 받을 때 예 그 외장 하드가 새 거가 아니고 기존에 누가 쓰던 거예요. 아 쓰던 거고 또 제 그걸 다운 받다가 그 기존의 사진 뭐 아이 애들하고 찍은 사진 예. 뭐 이런 뭐 제가 그 정비나 세차를 하면서 고장난 부분 같은 걸 미리 좀 그 찍어놓은 거 찍어놓은 거까지는 다 갖고 절대 그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중에 다스의 소유주나 그 횡령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건하고 관련된 파일은 몇 개 정도 있을 걸로 예상하세요? 10개 미만입니다. 10개 미만. 그러면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은 2개, 3개 정도 되는데 예. 그것 외에도 파일들이 더 있단 말씀이네요. 한 7개 정도는. 예. 누구보다 이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상대방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지금 MB 측에서 나온 얘기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녹음된 거라 의미 없다 한마디로 일축을 해버리던데요. 그건 검찰 조사를 결과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결과를 보십시오. 이게 정말 의미가 예. 없는 것인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보라 이 말씀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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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가 지금 두 갈래죠. 하나는
다스 소유주가 누군가 하는 거. 다른 하나는 회사 자금 120억 원이 횡령됐는데 그게 진짜로 경리 여직원 소행일까? 아니면 다른 주머니로 간 걸까? 실소유주 짓인가? 이건데 예. 그 횡령액에 대해서 120억 원도 아니고 140억 원이다. 이렇게 진술하셨네요. 140억이라는 그 대화 내용에는요. 예,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듣지 않으면 그 알 수가 없는 거고요. 한 20번 이상 들어야 돼요. 아. 그냥 한두 번 들어갖고 뭐 절대 이거를 내보낼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와 있는 게 참 이상한 게 그냥 방송을 내놓고 저한테 메시지가 와서 잘못된 방송이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문자가 왔고요. 그 이 파일을 누구한테 받아서 듣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알려달라고 전화가 수십 통이 왔고요. 그렇고요. 그럼 지금 방송에 짤막짤막하게 공개된 세 가지 정도는 김종백 씨가 제공하신 게 아니고 이게 다른 루트로 간 거고 굉장히 네.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가지고는 사실 알 수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긴 한 파일을 가지고 잘라서 몇 개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40억 원이 이 대화 녹취 중에 등장하는 140억 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김동혁 씨가 얘기를 합니다. 시영이가 이상은 회장 보고 140억 원 내놓으시오 했더니 난 모른다. 동영이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대. 이제 이게 녹취록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 140억 원이 김종백 씨 주장처럼 횡령금이 아니라 예. BBK로부터 회수한 다스 투자금이거나 아니면 도곡동 땅 매각한 대금 돌려달라 그 140억 원 아니냐 이게 이제 예. 언론의 지금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만 짤막한 몇 초만 그걸 듣고 그냥 그걸 내보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그 검찰 조사나 모든 수사가 예. 그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오보군요. 그러니까 그 보도는 오보고 예. 전체 김종배 씨가 가지고 있는 파일 다 들어보면 그 140억 원은 BBK 뭐 회수금이나 도곡동 땅 대금 아니고 횡령액이다 예. 이 말씀이세요. 예. 아, 이 녹음을 시작하신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18년간 근무한 뭐 전체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걸 녹음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신 거란 말입니다. 이 녹음은요. 제가 근무할 때 녹음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아하. 정확한 이 녹음은 제가 다스를 2015년 1월 31일 퇴사 이후에 예. 이후에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예. 2016년 4월 24일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녹음을 하게 된 겁니다. 한 통의 전화 어떤 거였습니까? 김동혁 씨의 전화를 받고 MB 조카 김동혁 씨가 전화를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다스를 그 당시까지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예, 예. 좀 도움을 받고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자기 큰 형님이 다스에서 그 고철에 대한 그런 그 영어권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셨는데 4월부터 대기업 큰 고철 회사로 업체가 변경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로 시작이 됩니다. 아, 김동혁 씨의 형님이 예. 형님이 가진 회사가 다스하고 같이 거래를 했는데 갑자기 그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예. 시작이 됐다. 이게 뭐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다스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예. 어떻게 된 건지 전후 사정을 알려달라 그래서 아하. 일부 좀 회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아 이거 뭔가 좀 내가 억울한 일 안 당하려면 증거를 좀 예. 가지고 있어야겠군 하고 수집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좀 이게 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런저런 정보를 꺼내려고 저한테 그냥 한 말인데 예, 예. 본인도 저한테 어느 정도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비밀을 좀 풀어야죠. 회유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비밀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이 지금의 이 증거가 된 것이다. 녹취록이 된 거다. 그러면 예. 김종백 씨,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는 사실은 확실합니까? 곧 검찰에서 밝혀질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히 맞다. 1%도 의심 안 하세요? 아,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뭐 녹취록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네. 너무 당연한 거였군요. 당연해요. 너무 당연해요. 근데 지금 MB 본인도 아들 이시영 씨도 조카 이동영 씨도 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서울시장을 하셨고 네. 대통령을 하신 분이 예. 지금쯤이면 진실을 밝히실 때가 왔는데도 못하는 거에 대한 너무 아쉬움이 있고요. 부끄럽습니다. 그럼 이 녹취록 외에도
1%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확실했던 어떤 장면들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 제가 18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게 증거지 뭐 다른 게 증거입니까? 그냥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뭐 숨길 것도 없이 다 그냥 당연히 주인처럼 행세했다 이 말씀이세요? 네, 물론이죠. 물론이죠. 자, 그럼 MB 것이 그렇게 100% 확실하다면 투자회사 BBK도 MB 겁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투자회사 BBK에 대해서는 제가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97년도에 제가 입사를 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그 회장님만 전적으로 외부에서 케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황은 제가 잘 몰랐고요. BBK에 대한 건? 처음에는 몰랐고요. 그 당시에 저희는 회사가 팩스가 1층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층에 있을 때 무슨 뭐 BBK 관련 서류가 오면 밑에 직원 있으면 갖다 주고 없으면 제가 직접 가가지고 팩스기 앞에서 그걸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갖고 올라왔거든요. 예. 아, 그러면 뭔가 보신 게 있네요. 아니, 본 거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회사 업무인 줄 알고 팩스만 그냥 왔다 갔다 한 거고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시고 BBK는 확실하게 써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일부 문서가 검찰에 그 이 저기 제출된 걸로 상당한 그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18년 동안 뭐 지금 운전기사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운전만 하신 게 아니고 MB1과 일거수 일투족 흘러가는 걸 다 지켜보신 분이에요. 식솔처럼 가깝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뭐 일단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정두원 전 의원이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 뉴스쇼에 나와서 대선 기간 동안 별의별 일이 많았다. 경천 동지할 일이 세 가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크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김종백 씨도 그런 경천 동지할 일들 18년 동안 뭐 지금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시장 시절 그 때인가 언제인지 몰라도 청계천은 물을 흐른다 그 책이 발간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이고 의원님이 보는 관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소소한 것들일 수도 있죠. 그 청계천은 물은 흐른다를 제가 대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 그 자서전 책 나왔을 때? 예. 대량으로 얼마나 구입하셨어요? 제가 혼자 가서 300권인가 500권인가 제가 혼자 가서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부스 올리려고? 가서 사라 그러니까 샀겠죠. 예, 그러니까 예. 판매 부스 올리기 위해서 사오라고. 근데 제가 조금 그때 의아해한 게 굳이 서울에 큰 대형 서점을 가서 사라고 하는 이 이유도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그거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로는 대형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 집계가 되거든요. 자신들이 판매로. 대형 서점에 가서 사라. 이게 아닐까 저는 이제 의심은 됩니다. 뭐지 그런 일도 있었고. 예, 그 항상 그 선거 때는 다수 직원이 일부 좀 지원이 나갔고요. 등록 안 한 선거 등록 저 운동원으로 등록 안 한 채만 가서 선거 예. 운동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 예. 뭐 포항의 이상덕 의원 국회의원 선거 예. 참여한 것만 해도 굉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내용을 이렇게 다 말씀 못하겠지만 정말 김종백 씨 입장에서 경청 동지할 일들이 18년 동안 꽤 많았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소소하게 느끼는 일이에요. 예, 이거는 권력을 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한번 지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수시로 느꼈습니다. 수시로 느끼셨어요. 알겠습니다. 김종백 씨. 140억 찾아오는 것도 그런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네. 말이 안 되지. 그렇죠. 140억. 다른 투자자들은 다른 피해자들은 다 피눈물 흘리는데 오로지 지금 다스만 찾아온 거 아닙니까? 140억 원을. 예. 대통령이 관여가 돼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었겠는가? 국가 권력까지 개입해서. 지금 그 부분을 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검찰이 오늘은 그 다스의 전 격리 여직원이죠. 조모 씨 소환을 한답니다. 이제 120억 횡령을 한 걸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분인데 이 네. 직원은 아세요? 그 97년도 입사 동기인데. 잘 아시죠. 이 격리 직원이 힘들어한다든지 억울해한다든지 뭐 그런 속사정 들어보신 건 없습니까? 아니 물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그거를 본인이 진짜 했다 그러면 그 이 회사에서 다닐 수 이 회사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본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수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것도 아마 이번 참고인 조사들로 오늘 들어가면 아마 그 부분도 조사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오늘 참고인 조사 가서 그것이 네. 누구 것인지 다 밝히고 온다고 합니까? 아마 지금의 이런 여러 정황들, 예. 참고인 조사들, 예. 그게 비자금이든 횡령이든 뒷받침되는 사람들의 참고인 조사를 많이 지금 해놓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진짜 이번에 그 검사님들이 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격리 여직원도 가면 그 증거들 들이밀면 뭐 빠져나올 다른 말할 방법이 없을 거다 이 말씀이세요. 재임 시절, 당선인 시절에는 처벌을 안 받았어요. 지금 그거에 대한 120억 독 공소시효가 뭐 지금 언론에 나오면 2월 21일이라고 하는데 예. 아직 2월 21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내가 계속 받았다고 우기면 바로 그 실형이 뭐 언론에 나오면 8년 이상 뭐 20년 이상이라 그러는데 예.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예. 곧 밝혀지라고 봅니다. 저는. 그걸 뒤집었을 이유가 없다. 아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혹시 그런 하소연들을 하는 걸 들으셨나 궁금해서 지금까지는 유추하시는 거고 실제로도 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조금 그런 거는 제가 한 두세 번 느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한 거 아닌데 나 너무 억울해 이런 느낌? 아니요. 그냥 이거 잘못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 그런 식으로 제가 한 두세 번 들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오늘 참고인 조사 가면 이 여직원 뭐 본인이 지금 이 총대를 메고 그 감당은 힘들어졌어요. 지금은. 예.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이건 이제 결국은 이제 다 사실대로 말하고 올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입니다. 예. 예. 자, 현행법상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건 사실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언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음성 파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공개하신 분으로서 좀 상당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좀 두렵지는 않으세요, 이 상황? 아니 뭐 지금부터 지금에 와서 그렇다면은 뭐 시작도 안 했겠죠. 다양한 경로로 협박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뭐 읍소라든지 안 들어옵니까? 그런 건 없지만요. 그 확실하지 않은 보도를 언론에 내보내면서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게 제일 힘듭니다. 아니 왜 김종백 씨를 향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낼 게 뭐가 있죠? 이번 녹취 파일을 봐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자료가 자꾸 나가니까 보도를 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걸 듣는 시청자들은 더 이해 못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은 부분을 하나 발췌해가지고 보도 내보내는 이걸 보면서 마치 네. 지금 김종배 씨가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막 흘리고 있는 사람이냥 오해를 받는 게 저 힘들단 말씀이시군요. 제가 지금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800개 아니라고. 예. 근데 언론에서 800개 나가, 800개인가 뭐 800 몇십 개 나갔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당연히 저 같아도 불순한 의도를 갖고 녹음했다고 생각을 하지 주위에서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보도가 나가면. 아까 그럼 그 방송에서 발표한 것들은 아주 일부분을 토막토막 낸 거라고 하셨는데 예. 전체 풀은 뭐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럼 분량이 시간상 분량이 2시간 반입니다. 2시간 반 분량을 들으면 전체를 다 들으면 그 토막토막 말고 전체를 다 예. 들으면 지금 말씀하신 다스는 누구 건지 횡령액이 20번 이상을 들어야 20번 이상 들어서 조금 이해가 돼요. 조금. 아. 왜냐면 그 대화 중에 예. A를 얘기했다가 갑자기 B로 갔다가 갑자기 또 A로 들어왔다 뒤죽박죽되는 대화예요. 맥락을 알아야지만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대화군요. 그러니까. 예. 예, 그걸 다 설명하고 나면은 이게 다스 소유주가 누군지 횡령액이 120억 원이 아니라 140억 원이라는 것도 다 알 수 있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제보하신 분들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언론에서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조금 너무 심하게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심하게 한다는 게. 막 집 앞에도 찾아오고 이래요? 그건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막 옆집, 앞집, 아이고. 집이 어딘지 물어봐가지고 막 찾아오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게 앞에서 지금 카메라가 있으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이제는 조금 철수를 많이 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참 너무 아쉽습니다. 예,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예. 아,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용기 있는 증언 감사드리고요. 그 MB가 검찰에 소환 요청이 오면 당연히 응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더 이상 숨는 건 이건 도리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누구보다. 물론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18년간 이상은 씨의 운전기사 겸 다스 직원으로 일했던 분 김종백 씨였습니다. 줄임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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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공장.
불이 돌아버렸네요. 재미있는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재미있는 담소는 무슨 내용인지 잠시 후에 등장할 겁니다. 자, 이번 주 가장 눈에 띄는 중요한 사건은 서지현 검사의 고발이자 고백입니다. 예. 법사의 소속이시니까 더군다나. 네. 예.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가해자로 지목이 됐고, 예. 여러 가지 이야기 등장하고 있는데, 안태근 전 검찰국장하고는 또 부딪힌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예. 박근혜 그 국정농단 사건 때, 그 당시 시점에, 예. 안태근 그 이 검사가 검찰국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각종 그 뭐 청문회 등뿐만이 아니라 이제 특히 이제 국회 법사위에 네. 법무부 그 업무 점검할 때 보면 배석하는 사람이었거든. 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부닥친 적이 있죠. 인사 예산을 다 담당하는 게 검찰의 검찰국장이기 때문에 당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병우 사단의 핵심 인물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제. 법사위에서 한번 부딪힌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법사위에서의 공방 예, 녹취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찰국장 뒤에 계신데 이 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 기억이 없다고요? 야, 참.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아니요,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했으니까, 보고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따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답변을 그따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막장입니다, 막장이야.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한마디로 건방진 태도군요. 예, 그럼 뭐 내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뭐 아무 상관 없어. 예, 저 상황이 예. 그 이제 제가 원래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LCT가 아니었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케이스 스포츠처럼 미르 재단 의혹이 예. 이제 컸을 때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엉뚱하게 뭐 롯데 그 그룹 비리 그 수사 제대로 해라 엉뚱한 얘기를 하길래 예. 저 롯데 얘기는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 예. 저거는 검찰에 보고를 했느냐 사실은 그 비공식적으로 법무부에서 청와대와 내통하는 공식 창구가 예. 관례적으로 검찰국장이에요. 예. 검찰국장의 창구인데 그래서 검찰국장에게 그럼 LCT 사건은 당신이 보고해서 저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냐라고 예. 이제 제가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 보고 안 했다가 잡았대거나 보고 했다고 시인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뭐 너한테까지 내가 굳이 얘기해야 되냐 뭐 이런 태도예요. 그렇죠. 저 태도는 뭔가 하면은 저게 그냥 저 장관도 저한테 저렇게 답변을 못 해요. 국회의원에게. 그런데 네. 장관도 아닌 그 휴하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굉장히 자기가 빽이 든든하다라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우병우하고 수개월 동안 천통에 가까운 전화통화를 한 예, 사람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뭐 천통 이상 전화를 했다. 요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 당사자가 지금 이 사건 예, 서검사 사건의 바로 가해자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검찰국장이 아니라 청와대 핵심과 이렇게 그렇죠. 뭐 나를 어떻게 건드려? 예. 장관 위에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나를 그 바로 그 말씀이죠. 예. 나를 어떻게 건드려? 근데 뭐 그 노회찬 의원이 당시 법사위에서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뭐 했을 수도 있고요,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당신이 뭘 알라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좀 저는 저때 이제 느낀 것이 우리나라가 태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저도 태형을 반대하는데 이 경우를 보면서 정말 태형이 필요하다 이거는 몹시 쳐라 이제
대응이 필요하다. 너무 가혹하시네요. 가혹한 게 아니고, 그 가혹한 건 뭐, 몽둥이에게 가혹한 거죠. 몽둥이가 이제, 항의할 것 같았어, 제가. 하여튼 요 자체도 화제가 됐었어요. 아니,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법사에 출석해가지고 저런 태도로 말을 하고 있나. 예. 그 자체로 화제가 됐는데, 이제 1년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태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모시고 있을 때도, 예. 그, 당시에도 이제 보면은, 요직에 법무부 요직에 있었고 예. 그때 이 지금 서진 검사에 대한 그 성추행 사건 예. 강제 추행이죠 법적으로는 이 사건도 저는 그런 데서 나왔다 봐요. 그런 거죠. 이제 예. 권력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못했을 예.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감히 이런 태도가 거죠. 있지 않고서야 예. 맞은편에 장관이 앉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이 또 이제 교회에 가서는 이렇게. 예. 본인의 그러니까 죄를 법적으로는 자기를 구제하기 힘들다라는 걸 스스로 이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였다. 그러니까 네. 인간 세상에서는 이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가 시인한 거죠. 자, 이렇게 띄엄띄엄 이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띄엄띄엄 화제의 인물이 다시 한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사건 당시에 검찰국장은 현 최규열 의원인데 예, 부인했죠? 예, 부인했지만은 이미 바로 그 당시에 그 또 다른 여자 검사 임은정 검사가 이 서진 검사하고 이제 상담하던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가지고 알게 된 걸 검찰에서 이렇게 알고 임은정 검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그 무마하려고 했다는 걸 임문진 검사가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예. 뭐 명백한 사실로 저는 간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왜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나서 호통을 쳤다고 하니까. 예.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장면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뭐 둘이 조용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건 기억나지 않을 수 있는데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예. 이게 근데 넘어가지 않을 것 같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공소시효 등 때문에, 예. 이제 이게 사법적인 어떤 그 법을 적용하기에는 좀 예. 시간이 많이 흘러간 점은 있지만은, 이 서진 검사가 그런 것까지 다 알고서 사실은 폭로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걸 뭐 몰라서 폭로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알려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서야 된다고 얘기한 거고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릴 때 이 네. 사건을 담은 글과 더불어서 첨부문서 두 개를 같이 올렸어요. 사실은 네. 그 첨부문서 중에 하나는 뭔가면은 인사 불이익 당한 것에 대한 소명이고요. 네. 또 하나는 뭔가면 본인이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에도 보면 그 소설 내용 중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얘기도 여러 번 나오는데 예. 아마 그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책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40대니까 72년생 박지현이다. 본인 이름이 지현이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 이제 소설적 인물로서 이제 자기는 72년생 박지현이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제목 없는 소설인데 제가 오늘 그 이 방송 마치고 난 뒤에 본인의 허락을 본인이 허락한다면은 이 소설을 저는 소설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갖고 네. 있는데 이 소설을 본인 허락을 얻어가지고 공개를 하고 싶어요. 어허. 왜냐하면 여기에는 단편 소설인데 본인 예, 단편 소설인데 네. 본인 얘기가 핵심 줄거리고 100% 있었던 일을 소설로 아 그렇죠. 네. 그걸 갖다가 타자화해가지고 어허. 타자화해가지고 소설로 썼는데 뭐 이게 뭐 그 본인이 뭐 검사이기 때문에 뭐 문학적 가치 이런 거라기보다는 얼마나 좀 절절했으면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사례들 있죠. 네. 그게 회사라고 표현돼 있어요. 검찰청을 회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네. 그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성폭력 사례들이 또 등장을 해요. 아하. 등장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서 검사가.
이거가 잘 알 수 있는 저는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네. 방법을 오랫동안 생각한 거군요. 이 사실 알려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성폭력 다른 피해자들은 이제 본인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알리긴 알려야 되겠고 또 본인도 본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야기 쉽도록 알려야 되겠는데 연구도 하고 막 고민도 많이 한 거죠. 그러다 그걸 결국 보면은 먼저 돌아가신 일찍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까지 나오고 남편까지도 나오고 그날 남편하고 같이 원래는 어떤 콘서트 가기로 했는데 네. 남편이 갑자기 다른 일로 다른 곳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콘서트장에 못 가고 할 수 없이 이 장례식에 간 거, 저 빈소에 간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그때 왜 남편이 그 같이 콘서트 갔으면 자기는 빈소에 안 갔고 안태근으로도 성추행 안 당했을 거라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빈소에서 있었던 짧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분이 8년을 갔다가 이걸 갖다 계속해서 반추하면서 되새기면서 그러니까 8년 동안 성추행 당했다고도 사실 봐야 돼요. 게다가 그때마다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얼마나 또 치욕적이고 사실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누군가가 그 가해자를 단죄를 하고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다들 덮는 데다가 거꾸로 뭐 인사 보복을 당한 거죠.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고 또 꽃뱀이라는 얘기 듣고 얼마나 억울해. 네. 상처가 엄청 영혼의 상처를 입은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건이 8년 동안 가해 행위를 한 것이 안태근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제 교회에서 용서를 받으셨더라고요. 스스로. 예. 하나님은 구제했을지 몰라도 사람은 우리 그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 신호를 혼자 받으신 것 같기도 해요. 물론이죠. 예. 제가 그 이 사건 셀프 구제를 한 거죠. 예. 죄사함을 받으셨고 스스로. 그 간증 동영상이 없었다면 안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이분도 그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네. 간증 동영상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8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결국 나서신 것 같고요. 자, 또 이제 큰 사건이 안 나오신 동안 발생한 밀양 화재가 있었습니다. 밀양 화재가 있었는데 아마 제천 화재 때 정부에 여러 가지로 큰 타격이 됐다고 생각해서 밀양 화재가 나자마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이 총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역풍이 불었어요. 그렇죠? 예. 거기 가자마자 이제 지도부에서 내각 총사퇴하라. 또 뭐 북한 챙기느라 뭐 국민 안전을 챙기지 못했다 이런 요지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이제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왔죠. 밀양이라는 지역 자체 또 뭐 지방 소방 행정은 사실은 지자체장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거는 뭐, 그, 사실은 제가 화재 당일날 바로 내려갔었거든요. 예. 가서 당시에 그 밀양 소방서장이 예. 그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하는데 잊혀지지 않는 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37분이 이제 사망이 확인됐던 네네. 시점이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37명의 인명 손실을 막지 못했다. 네. 정말 죄송하다. 근데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소방 3분 만에 소방 대원들이 출동을 했고 3분 만에 출동하면 엄청 빨리 온 거죠. 엄청나게 빨리 간 거죠. 네. 사실은 그 기다리고 있지 않은 다음에 어떻게 3분 만에 옵니까? 네. 그리고 가자마자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네. 옆 건물로 번질 경우에 옆에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이라는 게 뭔가면은 집에서도 돌보기 힘든 분들이 맞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그 94분이나 그게 있었거든요. 네. 여기로부터 이제 또 구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 불꽃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고 최상의 노력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초동 대처도 잘 됐고 예. 이번에는 소방관의 잘못을 탓할 부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37명 이 사망한 데 대해서 정말 책임을 느낀다. 죄송하다. 그 얘기를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 보거든요.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만은
법이 잘못됐거나 제도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그 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방 안전 관리를 갖다가 감독 기구가 정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방 정부잖아요. 밀양시, 네. 경상남도 다 이런 책임이죠. 그리고 소방 자치가 된 게 지금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지휘 권한이다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래서 저는 첫날 홍준표 대표가 안 가길래 원내대표만 보내고 자기는 당분간 그 분향소 차려지면 가겠다는 식으로 미루더라고요. 모든 당대표가 그날 다 갔거든요. 네. 본인이 안 가길래 저는 아,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네. 참 면목이 없어서 못 가는 모양이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가가지고 엉뚱하게 무슨 이상한 얘기를 또 그 정권 총사퇴해야 된다는 식으로 돌려대는 거 보면 정말 이건 정말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뒤도 안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지방 그 여기 지방직 그 소방관들은 인사 뭐 행정 그다음에 지휘권 전부 다 지자체 장에게 있거든요. 본인들에게 권한이 100%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다 자유한국당이에요. 도의원도 그리고 시의원도 99%입니다.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 중에 예. 그 지역구 의원이 90%고 10%가 이제 비례 예. 후보인데 지역구 의원 중에 야당은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정의당입니다. 아, 여영국 의원이라고. 그렇군요. 예. 예. 깨알 같은 설명이지만은 거기는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네. 만약에 책임을 문다면 스스로에게 묻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안이다 보니 사실은 그 시민들도 와서 이제 이런 자유한국당이 찬스라고 본 것 같은데 정부를 공략할 찬스라고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당신들은 뭘 했냐. 여기 그런 비난을 좀 많이 받았죠. 이번에는. 네. 그런 영상도 많이 찍히고. 자, 밀양 사건에 관해서는 정치적 지점에서는 뭐 그런 그렇게 해석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 이 시간 시작하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불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국민의당 얘기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지금 민주평화당과 평화민주당입니까? 야, 평화민주당이군요. 아니요. 민주평화당. 헷갈리네. 하여튼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와 평화. 민주와 평화에 들어있는. 민평당의 창당 그 발기인의 이름이 올라간 분들과 그다음에 대표 당원으로 국민의당에 올라간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가 어렵다는 식의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만약 이때까지 그 어떤 문구나 조항도 다 싸그리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만약에 전당대회를 바로 할 거면 전당대회 이중으로 이제 등록돼 있으면 그 사람들 다 그 징계하면 되거든요. 예, 징계해가지고 당원권을 정지시킨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전당대회 자체를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리를 해서라도 성사시키겠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아닌 방식으로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말씀은 네. 그 전당대회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관측은 뭔가면은 법을 제대로 지키고 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준수하게 되면 전당대회가 될 수가 없다 지금. 네. 왜냐하면 이제 의결권을 갖고 있는 그 전당대회 참가자가 몇 명인지가 지금 확인이 네. 안 되는 상황이고 네. 또 그게 여러 사람이 겹치는 예. 1,000명 가까이 겹치는 이제 이중적인 그렇죠.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되니까 이건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인데 예.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현재 스코어. 예. 그래서 뭐 모든 걸 무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그 통합 결정을 일단 예. 내리고야 말겠다라는 식으로 위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의를 해서라도 할 것 같아요. 전당대회를 할 것이다. 예. 저는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당대회를 하다가 안 하게 되면은 예. 물론 이제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하겠지만은 예. 그 이 무리를 그 피하려도 다른 더 큰 무리를 갖다 범하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어쨌든 3천 명 이상 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3천 명 이상이 안 오지 않을까? 또 3천 명 이상이 왔는데 혹시 거기서 부결시키지 않을까? 는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지 않습니까? 부결되지는 않죠. 예. 부결이 될지도 있죠.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부결시키고 싶은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모릅니다. 아, 물론 모르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느니 저쪽은 예. 이미 분당해서 당 만든다고 하는데 뭐 전당대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이렇게 위험감 감수하면서 전당대회고 안 하고 할 방법을 찾아봐. 저는 거기서 나오는 전당대 안 한다에 제가 500원 걸어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돈이 많으시군요. 물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 지금까지의 이 어떻게든 통합을 시키겠다고 하는 드라이브의 강도로 볼 때 전당대조차 어떻게든 해가지고 저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지 않는데 이때까지 안 될 거라고 했던 걸 다 방법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 23곳의 비디오 중계 이런 거로 상상할 수 없었던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체를 나왔기 때문에 또 헤쳐나가지 않을까. 하여튼 정치라는 게 이제 국민들에게 대한 이제 교육 효과도 사실 있는 건데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시리즈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 중재판은 사퇴를 해라. 조기 사퇴를 해라. 예, 그러고 그렇죠? 있죠. 예.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사퇴하면 안 된다. 예, 그 전당대회 무산되거나 그럴 것이다. 그래서 사퇴를 못한다. 그렇지만 백의정권 하겠다. 끝나고 나서 사퇴한다는 얘기겠죠. 아마도. 예. 이 통합이 끝난 다음에. 그런데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사퇴하면 나는 이 통합 자체를 다시 생각하겠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좀 해설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그 중재파들, 이 중재파라고 불리우는 다섯 명 예. 혹은 여섯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요구가 예. 그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예. 사태를 갖다가 하는 것을 최소한의 조건이다. 예.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원래는 이제 전당대회 전에 사퇴하는 거였어요. 예. 요구가. 예. 그게 안 받아들이니까 요구를 약간 바꿔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왜냐면 이제 사퇴할 용의가 있다. 다만 내가 사퇴하면 통합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 주장이었죠.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통합하자마자 사퇴하라. 예. 그렇게 예. 바뀌었는데. 예. 뭐 결혼식 끝나고 물러가라 뭐 이런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였어요. 예. 일단은 그 중재파와의 어떤 접촉에서는 예. 그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돼서 이제 유승민 대표가 그러면은 이제 이건 난 다시 생각하겠다. 네. 이 결혼을 뭐. 다 나가리. 뭐 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의당 쪽에서의 누군가 대표 나와야 되니까 대표는. 그럼 예. 본인과 뭐 박주선 의원과 같이 쓴다든가 이런 상황은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겠죠. 지금. 예, 그리고 거기는 지금 9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 이제 국민의당이 몇 명이 참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긴 하지만은 국민의당보다도 3분의 1 이하로 적은 수기 예. 때문에 그 이 통합의 파트너가 잘 버텨주지 않으면은 거기 가서 이제 묘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면은 안철수 대표는 물러났는데 왜 당신은 안 물러나냐. 예. 이 얘기가 국민의당으로부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네. 너도 물러나라고 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통합했는데 통합의 주역은 다 없어지는. 예. 시너지도 예. 안 난다. 예.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통합을 했는데 대표에서 물러가면 그러면 국민의당 쪽에서 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 통합파 쪽에서 이 정당을 끌고 가버리면 바른 정당은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은 보수의 기치를 내리면 안 된다고 하는 쪽인데 그러면 이제 실컷 통합했는데 이렇게 흡수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네. 예. 그거는 싫다는 거죠 또. 예. 뭐 바른정당은 여러 가지로 이제 자신감을 갖고서 임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마지막 남은 좀 쟁점이 된 것 같아요. 뭐 하루 사이에 아마 내일까지는 결판이 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풀리지 않아요.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강 건너 물입니다. 강 건너 불 아닙니까 지금? 불인 상황.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냥 물이죠. 그래요? 예. 네. 강 건너에도 물은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전당대회는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전당대회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 지금 사실 이 멈추거나 네. 후퇴하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악을 택하는 그러니까 상처투성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예, 네. 끝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뭐 그 통합이 얼마나 갈지 몇 개월을 갈지 아니면 올해를 넘길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전당대회 이해 방식으로 통합을 선언할 수도 있다. 아 예. 예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리인데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정말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이 되죠. 물론 제가 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네. 자 매우 쳐라 오늘 커다란 말씀을 남기고 매우 쳐라. 앞으로 가끔 써야 되겠습니다. 그거 따가지고 오디오로 매우 쳐라.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청와대 사이트에 또 태형을 부활시켜주세요. 이런 게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조선시대의 태형을 부활시켜주세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